본격적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 그 국제대학원 교육과정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브로셔는 저희 간략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쭉 보시면 큰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약간 누런색 그 책자는 거기에 자세하게 오늘 제 발표 자료 PPT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학생회랑 또 그 우리 그 동아시아 East Asia Society, 그다음에 EU Society, Human Rights Society 세 개의 학생 자치 그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그러면 제가 그 오늘 저희 교육과정과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다시피 비전과 목표 현황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위과정과 특별 프로그램, 해외대학 네트워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제대학원에 오셔서 이 건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특히 이제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로 인턴십을 간다든지 뭐 현지 조사를 간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해외대학 네트워크 같은 어떤 곳에 가서 내가 복수학위를 딸 수 있는지 아니면 교환학생 갈 수 있는지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 장학금과 인턴십 그리고 경력 개발은 여러분들이 뭔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피부가 닿는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떤 재정적 지원이 있는 것인지 또 인턴십 특히 저희는 국제대학원은 전문대학원입니다.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대학원은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경로고요.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이것을 마쳤을 때 뭔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돼서 바로 이쪽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꼭 인턴십을 하셔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제대학원의 좀 차이점이고요. 경력개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쳤을 때 어떻게 어떤 분야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지금 진출해 있는 졸업생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을 보시면 저희 국제대학원 비전은 전 세계 현안을 분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세계 최상급 연구 결과를 달성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시면 국제 현안 관련 분석력을 갖고 또 윤리의식, 또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 교수들, 저희들이 국제대학원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 목표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연구 부분인데 세계 정상급 연구 성과 달성과 통상, 개발협력, 평화안보, 또 여기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한국학, 요즘에 또 한국학의 세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분석을 하고 또 해결 방안 제시를 통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저희 국제대학원의 목표입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100% 다 영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및 외국의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저희 일하고 있고 또 탁월한 교수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학생을 보시면 이게 통계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189명이 현재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포함이 안 된 수료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지만 지금 공식적으로는 189명입니다. 그중에서 석사가 172명이고 박사가 17명입니다. 사실 요즘에 박사 같은 경우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 자체가 옛날에 박사가 훨씬 적었는데 요즘 박사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 중에서 보시면 외국인이 5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쪽에 오셔서 기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내가 외국 친구들 좀 사귀고 같이 또 수업도 듣고 여기서 많은 걸 얻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큼 좋은 곳이 없죠. 고려대학교 전체가 외국인 숫자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마 외국인 학생이 뭐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활동하는 어떤 집중도라는 밀집도를 보면 아마 요 건물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이쪽에 오시면 모든 국제 관련된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에 관련된 것이면. 그리고 교수진을 보시면 오늘 제가 저희 모신 분들 교수진분이 제가 10분밖에 안 되지만 그 저희가 그 학기가 딱 시작을 하고 강의가 진행되고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총 40명의 교수진들이 저희가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은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40분의 이제 교수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임으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18분입니다. 이분들은 이 건물 5층에 가시면 방들이 쭉 있습니다. 서로 방이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가서 나중에 들어오셔서 뭐 직접적으로 접촉하실 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공 분야를 보시면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또 경영학을 또 써놨네요. 국제법, 지리학, 역사학,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어떤 흔히 이제 학문 쪽에서도 동종교배는 그렇게 사람들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뭐 하여튼 무슨 교배라고 쓰기 좀 그런데 수많은 다양한 분야 학문문제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있어도 그 분야 그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8분이 교수님이 계시고 또 다 합하면 40분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일단 여기는 제가 전임 교수님들 관련된 분 일부분만 제가 일부 전공 분야만 지금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걸 만들 때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왜 내가 요거밖에 안 들어가냐. 왜냐하면 다 들어가시거든요. 보면 사실 저도 그 교수님들을 제가 나름대로 배려해서 제 이름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개발협력이 제 이름 하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스스로도 중국도 하고 동남아도 하고요. 또 유럽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다 집어넣기 시작하면 지옥하기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통상에 보시면 쭉 이렇게 경영학,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개발협력에 보시면 여기 서찬욱 교수님 성함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평화안보 쪽, 또 국제기구 쪽, 또 안보 쪽 처음에 진행하시다가 지금 이제 인권 쪽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 개발협력에 같이 일하고 있고요. 또 뭐 정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후변화 쪽에 또 큰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외국인 교수님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근데 저 두 분 다 지금 본인의 나라, 이제 본인 고향으로 가서 아주 편히 쉬시는 건 아니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식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수님들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보다는 이제 연구년이라는 말을 쓰시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저분 두 분은 지금 모실 수가 없고 나머지 쭉 보시면 평화안보 쪽에도 교수님이 계시고 지역학을 보면 옆에 이제 성함 옆에 제가 지역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꼭 그 지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통상 관련해서는 사실 뭐 국가라든지 지역을 다 넘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면 여기에 일부분만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한국학 같은 경우도 지금 김은 교수님하고 서두원 교수님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많은 국제개발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하는 중에 보면은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 또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전공별 교수님들의 그런 경험들이 한국에 기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말고도 전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학에 참여하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임 교수님이 전공에 대해서 쭉 분류를 했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보기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처음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이 교수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렇게 분류 말고도 또 다양하게 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위 과정을 보면 간략하게 표시한 게 이겁니다. 보시면 석사, 박사,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을 보시면 저희가 통상, 개발협력, 평화안보, 지역학, 한국학. 사실 지역학까지 이 네 개가 국제학과고요. 그다음 한국학과가 따로 분류가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쭉 이렇게 보통 이제 한국학생 같은 경우는 그 네 개 전공 중에서 보통 대부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요즘에는 주제별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통상, 개발협력, 평화안보 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지역을 결정할지 한번 또 가늠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하고 국제협력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국제협력 안에 개발과 평화안보가 보통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캠퍼스 아시아, EU센터, 글로벌 인권 전문가 쭉 저희가 있고요. 또 여름, 겨울 학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복수학위랑 교환학생이 있는데요. 복수학위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려대학 국제대학원 들어오시면 학위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년이 지나서 하나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두 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또 유명한 학교들에서 학위를 받는 거니까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습니다. 와세다와 또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또 EU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대해서 좀 제가 표를 그냥 크게 두 개만 넣습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알고 싶으시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지금 그 행정실하고 저희 교수님들이 준비돼서 굉장히 자세한 지금
우리 일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르대학 국제대학원 일람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곧 인터넷에 저희가 업로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걸 보시면 이런 간단한 뭐 10페이지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30페이지 이상 굉장히 두껍게 자세하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걸 보시면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쭉 알 수 있는데 이 표를 쭉 보시면요. 전공 필수가 있고요. 전공 필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공 선택 또 지역학 일반 선택 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되는 거고 총합이 보시면 39학점입니다. 39학점을 따는데 제가 여기 별표를 하나 했죠. 별표 하나 보시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논문을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작성을 하나의 옵션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정말 자기 쓰고 싶고 이거는 정말 대학원에 왔으면 석사 논문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밖에 나가서 또 연구원 같은 거 하시려거나 아니면 좀 더 박사라든지 이런 거 하실 분들은 논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바로 좀 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쌓고 싶고 뭐 인턴십을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논문 대체 학점을 조금 더 들으시고 졸업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저희가 그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좀 더 논의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박사 과정은 굉장히 비유사하긴 한데요. 조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통상과 협력이 국제협력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전공 필수 선택을 해놨고 그다음에 뭐 다른 과목은 굉장히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석사 과정과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 학점은 36학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저희 국제대학원이 어떻게 보면은 내세우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갖고 계실 거고요. 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국제대학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일반 대학원하고 같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논문 쓰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특별 프로그램의 목적이 들어오셔서 이 국제관이라는 건물 안에서 아니면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직접적으로 통상이라든지 개발협력이라든지 또 평안보 쪽 아니면 지역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대학원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국제대학원 학생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현지 조사도 나가고요. 또 다른 대학교 가서 또 교류도 하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저희가 목적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제가 이제 여기 순서를 쭉 놔뒀는데요. 뭐 여기 담당하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그 뭐 왜 내 거는 제일 먼저 안 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제가 여기 순서를 한 거는 제일 오래된 것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지역학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게 원래 GPAS라고 하는데요. Graduate Program on Area Studies라고 하는데 이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의 국책연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국제무역이라는 통상문제 그래서 오늘 보시면 박인홍 교수님이라든지 또 강문성 교수님께서 국제통상 쪽에 쭉쭉 그 강의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쪽에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KF인데 거기서 저희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런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전공 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키우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시면 중점 지역은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뭐 동남아시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개발에 관심이 있거라든지 아니면 또 한국이 요즘에 도와주는 나라를 보시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지금 거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안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ODA죠. 공적 해외 원조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항상 1에서 거의 10까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KEEP 장학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KF 복잡해서 제가 지금 써놨는데요. 이머징 이코노미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머징 이코노미스 앤 파스파인더. 예, 이게 약자입니다. KEEP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를 만약에 관심 있는 친구는 강문성 교수님이 주임 교수님이신데 강문성 교수님과 이제 또 저희 오늘 시간이 없어 못 오신 김정호 교수님이 두 분이서 교수님 한 분하고 학생 세 명 또 중소기업 대표 한 분 그리고 다섯 명이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해당되는 국가, 그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수출하고 싶은 아이템을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출할 것인지 저희가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가서 같이 협업을 하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거를 저희가 최우수상을 저희가 국제대학원 친구들이 교수님과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학금은 동남아시아에 관심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자기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500만 원 상당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에 또 여기가 국제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콕 같은 경우에 뭐 UN ESCAP도 있고 UNESCO 있고 UNEP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또 필리핀에는 ADB가 있고 그런데 만약 인턴십이 돼서 자기가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또 현지 조사를 저희가 방학 때 특히 여름 방학 때 저희가 많이 모집을 하는데요. 그때 되면 두세 명씩 팀을 짜가지고 가게 되면 300만 원 저희가 또 지원을 합니다. 특강 시리즈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스트 에이시아 소사이티 이따가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할 텐데 거의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교수님은 강문성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입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 대학원생 교환 및 복수하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연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의 교육부, 또 중국 교육부, 일본의 교육부 서로 같이 뜻을 합쳐서 이 3국과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학술 교류는 또 학생 교류, 또 차세대 리더들 교류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 그런 걸 시작을 해갔고요. 저희가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서 저희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전문가 양성 목표인데 그 저희 주제가 위기 관리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여기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물론 리스크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뭐 비즈니스 쪽에서 바라보는 거, 뭐 아니면 또 안보 쪽에서 바라보는 이유, 또 아니면 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폭넓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고베에 대해 가시면 복수학위 같은 경우에 그 국제학 아니면 경제학, 정치학, 법학, 석사 이 중에 골라서 자기가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후단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해에 있는 곳인데요. 후단대는 중국의 10대 대학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곳이고요. 물론 고베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거기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이게 발표 시간을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정성 교수님이랑 여쭤보면 되고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교환학생 한 학기 가면 거의 6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제 복수학위 같은 건 두 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EU센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1층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그 115호실만 찾으려고 하면 앞만 보고 오셨을 텐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마 이렇게 좀 돌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꺾으시면 여기에 약간 문패 같은 게 있습니다. 문패 같은 게 거기 이제 저 EU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그 EU센터 관련된 연구진들이나 그런 거기 연구원들이 거기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까 말한 그 KF랑 또 SBS 그리고 국내 유럽학회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EU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유럽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보시면 여름, 겨울, 계절학기 단기 과정을 파견하고요. 또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박성원 교수님이 지금 현재 장모네 그 지금 교수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유럽학 쪽에 굉장히 오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쪽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특강실 유용하고 또 EU 소사이티 이따 발표를 할 건데 거기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재승 교수님께 여쭤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최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여러분들 또 신입생들 저희가 받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들 저희 양성하기 위해서 새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고요.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은 국제관계, 국제법, 공공정책 등 학제 간 융합학문을 기반을 해서 관련 분야 국제기구라든지 NGO, 정부기구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글로벌 인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두 번째 보시면 그 국제기구라든지 NGO라든지 연구소에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인턴십을 하게 되면 왕복 항공권이라든지 체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국제 관련된 곳에 밖으로 나가셔야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맞춤형 멘토링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또 특강 시리즈를 운영하고요. 또 지금 또 저희가 그 이따가
학생 그 자치 활동 중에서 휴먼 라이트 소사이티 그쪽에서 또 발표를 하게 돼서 밀접하게 같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또 서찬욱 교수님께 이따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는 해외 대학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대학 네트워크를 좀 보시면요. 지금 복수학위가 있습니다. 복수학위를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졸업을 하실 때 이론상으로 보면 1년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1년 그쪽 저희 파트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석사학위가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이론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1년 안에 석사를 마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와서 이제 무슨 못 마치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마치긴 하는데 보통 한 학기를 조금 더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직장을 알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단계 어떻게 갈지도 많이 알아봐서 보통 2년 반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아메리칸 대학교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또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워싱턴 DC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는 스쿨 오브 인터내셔널 서비스라고 저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매 지금 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강의를 드시고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 계신 전문가 분이 많이 계신데 특히 이제 한미 관계라든지 또 저희 동아시아 안보라든지 또 그쪽에 보시면 또 에너지라는 이쪽에 대해서도 안보 쪽도 많은 또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그 고베대학교가 일본 고베시에 있고요.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소속입니다. 그래서 고베대학교와 후단대학교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환학생 프로그램 보시면 아메리칸 대학교, 고베 대학교, 후단 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도쿄에 있는 와세다 대학교랑 지금 저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당연히 비엔나에만 있으신 건 아니겠죠. 거기 간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유럽을 온갖 곳을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그 비엔나 자체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또 물가도 높지 않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사실 유럽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비엔나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고요. 가서 그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사는지 또 뭐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알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또 독립적으로 맺은 또 프로그램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입니다.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가서 이곳이 좋은 이유가 뭐 싱가포르이 뭐 생각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싱가포르는 쇼핑하기 좋은 곳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요. 싱가포르이 좋은 이유는 또 가시면 동남아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여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통 싱가포르이 모든 지역과 연결되고요. 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자체가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연구라든지 교육적으로 그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 학기 과정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4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가 진행됐었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그 마카오에서 진행되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인베스먼트 로 그때 아카데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로그램이 여름이 아니고 이건 겨울입니다. 지금 11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지금 그 어떤 시기상으로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조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 개는 지금 여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코에 지금 프라하에서 진행된 서머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튜빙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에서 진행되는 그 인터내셔널 앤 유로피언 스터디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이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쪽에 가서 그냥 프로그램만 끝내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국제대학원에서 2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제대로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을 분야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장학금리 인터십과 경력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학금을 보시면 그 입학 전액 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말 그 가장 우수한 분들한테 저희가 세 분 첫 학기 입학금을 포함해서 7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저희가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입학 성적 장학금이 있는데요. 뭐 이만큼 거의 제가 보기엔 이제 박빙에 보통 여기서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쭉 볼 때 성적 볼 때 정말 이 출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 최우수고 누가 최저를 빼고 우수냐 상당히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저희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가 드려야 되는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차순위 한 20명 내에 대해서 400에서 한 600만 원 첫 학기 저희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에 보시면 아마 그게 최우수 첫 번째 분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약간 실수를 했고요. 그래서 입학 관련된 건 2개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들어오셔서 매 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성적 우수에서 200에서 400만 원 차등 지급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오셔서 계속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활동을 하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성적만 가지고 또 장학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프로그램이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 동남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기입 장학금, 일반, 또 현지조사, 또 캠퍼스 아시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지금 숫자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600하고 1200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라고요. 그 저희가 현대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이쪽에 합격이 되시면 국제기구 탐방, 또 특히 이제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그쪽에는 국제기구를 탐방하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국제기구 가는 경우 인턴십 갈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저기 뭐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스웨덴 아니면 미국 가서 국제개발이든 통상 쪽에 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뭐 부모님 세대라든지 뭐 제가 보기에 삼촌 세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보던 세상하고 여러분들이 볼 세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교수님들이 해외 유수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다 일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연구하는지도 다 아시고 또 당연히 연구 성과도 전 세계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했을 때 사실 비용적 측면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지불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하게 되고 국제대학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수많은 장학금이 있고요. 인턴십을 보내도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 엄청난 학비를 내고 그런 과목을 들으면서 인턴십을 하려고 할 때 그쪽에서 인턴십 찾아주지도 않고요. 장학금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학생은 이제 학교 나가면은 선진국에서 오는 학생입니다. 선진국에서 왔는데 누가 장학금을 주죠? 안 줍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 학생들이 해외로 진출한다고 할 때 저희가 수많은 이런 장학금이라든지 제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구 인턴십 보시면 동남아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가 또 그 교수님들마다 또 수업 조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조교를 하게 되면은 매달 한 80만 원 정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또 음으로 양으로 교수님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마지막 보시면 행정 및 프로그램 조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있죠. 앞에서 뭐 프로그램도 안내해 주시고 브로셔도 나눠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조교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이런 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또 행정실에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당연히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인턴십을 그럼 도대체 어느 곳에 가는지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국제기구에 대해서 직접 가서 일하고 싶은 꿈들이 다 많으실 텐데요. 보시면 뭐 지금 인턴십이 저희 UN ESCAP 같은 경우는 이제 방콕에 있는데요. 여기에 뭐 특별히 저희가 많이 가는 이유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내부에 저희 굉장히 친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저한테 제발 그만 보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저희 국제대학원 출신 학생들이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제발 훌륭한 학생 좀 계속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또 유네스코라든지 또 유니도라든지 뭐 UNDP 말레이시아 이런 제가 쭉 나열했는데 뭐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유엔 기구는 굉장히 그 인턴십 기회는 많고요. 그 국제 기구가 이제 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9학점이 또 인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인턴십을 했는데 학점을 내가 못 따갖고 졸업이 점점 늦어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희 그 인턴십 자체가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공부 과정으로 저희가 여기기 때문에 9학점까지 저희가 최대 인정이 되고요. 보시면 또 장학금 아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또 국제기구 인턴십 인증서를 저희가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제가 통계를 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보시기 편하게 그 2014년부터 18년까지 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기구에 인턴십을 간 학생들 쪽 제가 표시를 했는데 뭐 제가 그 하나의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하게 유네스코 또 유엔에스카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도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저희가 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좀 연계된 게 맞는데 고베 대학교에 또 이쪽에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쪽도 교수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UNDP 또 GGGI 또 다른 또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 제가 밑에 쭉 표시를 해봤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경력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전문대학원이어서 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이런 국제 개발 통상 평안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로 취직할 수 있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기구 진출하는 거 보시면 뭐 아까 인턴십하고 좀 같은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면 쭉 여러 가지 제가 열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기관인 또 민간기업도 저희가 많이 또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지금 표시는 안 했는데 어저께 또 우연히 알게 된 거는 또 GSIS 초기 졸업자 중에 한 분이 또 국토교통부에 또 사무관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환경이나 물 쪽에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분야 공기업이라든지 저희가 민간기업도 밑에 보시면 민간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뭐 중화일보, 동화일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외 유학을 보시면 지금 뭐 GSIS에서 박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든지 존스 홉킨스라든지 또 UC 샌디에고 또 다양한 분야 다양한 학교에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92년 저 초창기 저희 국제대학원 설립 이후에 2015년까지 통계를 저희가 물론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국제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저희가 모든 정보를 지금 좀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취해가지고 지금 통계를 낸 게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초창기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많이 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가 좀 다릅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18년까지 이건 박사까지 저희가 포함한 통계고요. 보시면 공공기관 거의 30% 여기에는 이제 연구원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제 통상이나 개발 쪽에서 그 국책연구소에 간 또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도 또 많이 있네요. 또 국제기구도 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최근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졸업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어떤 트랙별로 전공을 했을 때 졸업할 때 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제 저도 여기서 꽤 일한 지가 좀 됐는데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개발 또 개발협력, 통상, 평화안보 쪽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여러 졸업생들의 경험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아주 그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위과정이라든지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자기가 이쪽 트랙을 전공하면 이렇게 첫 학기부터 마지막 학기까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국제개발협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수업을 쭉 들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뭐 제가 말씀드린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동남아 프로그램에서 동남아 전문가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자기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 위기관리 전문가가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위기관리 같은 예를 들어서 고베 같은 경우는 위기관리 중에서 특히 특별히 재해 관련된 위기관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그 원전이 그때 폭발을 했고요. 또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된 또 그런 필드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턴십 이런 거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또 이런 인턴십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비엔나 같은 데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을 쓰면 그 다음에 국제기구라든지 공공기관 이쪽에 가서 개발협력 전문가로 도약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희가 이 단계별로 진행을 할 때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장학금 얘기가 쭉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쭉 하고 하나씩 장학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제가 뭐 어떤 사람 농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많은 학비를 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기대하고 오시는데 나가실 때 아마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 돈을 벌어서 나가실 수 있어요. 쭉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 받았는데 어떡하지? 못 받을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프로그램이 또 지원해주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슬라이드에서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통상을 보시면 조금 트랙이 다르지만 보시면
비슷하게 저희가 있는 것을 다 활용을 하면은 또 관련된 또 공기업에 취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 평안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전통 안보 쪽으로 갈 것인지 뭐 비전통 안보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추진하는 글로벌 인권 전문가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인권 분야 또 보시면 인턴십 같은 경우도 다르죠.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라든지 이런 쪽 또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쪽 관련된 유엔 국제 안보라든지 인권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보여줄 마지막 슬라이드 이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양희수 교우라는 친구는 항상 행정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실 조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 행정실 아니고 그 원장실 조교였군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뛰고 저기도 뛰고 그래서 얘는 왜 갈 때마다 보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입학 성적 장학생으로 들어왔어요. 굉장히 훌륭한 성적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코이카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아까 이제 잠깐 오셨다 지금 가셨는데 강경 교수님 하는 그 코이카 프로그램에 거기 이제 버디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20명 1년 6개월마다 20명씩 저희가 개발도상국의 중견 그 관리자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 저희 조교도 있고 그 담당 교수님이 계시지만 인원이 많아서 다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국제대학원 또 학생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친구들이 와서 두 명씩 세 명씩 조를 짜가지고 지금 버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요. 그때 보시면 좀 원장실 조교를 했죠. 그래서 또 조교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제가 수기를 봤더니 이미 국제유 인턴십 지원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 보니까 그래서 6개월 휴학을 하고 지금 온두라스에 있는 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친구가 또 특이한 것이 스페인어 실력이 또 월등해서 이쪽에 가서 이런 농촌 겨울 개발 이런 경험을 했고 결국은 이게 자기 논문 쪽 경험하고 바로 연결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학기 같은 경우는 또 코이카 프로그램 또 버디 프로그램 했다가 다시 코이카 프로그램 또 조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했답니다. 계속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 사업도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고 셋째 학기 보시면 논문 연구를 이제 셋째 저희가 논문을 쓰는 분들은 셋째랑 넷째 학기 논문을 써야 됩니다. 셋째 학기 논문 주제를 잡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특별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 됐다고 해서 그 하나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또 킵 사업을 또 참여를 했고요. 보시면 중소기업과 또 베트남에 가서 1년에 두 번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드림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서 또 여기 또 좋은 곳을 다 방문해가지고 또 국제기구도 다 가봤어요. 그러더니 넷째 학기에 이미 또 이런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근무하는 또 경력이 생겼고요. 마지막엔 결국에는 지금 세르비아에 있는 유니세프 지금 사무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림이 쭉 나오죠. 첫 학기부터 둘째, 셋째, 넷째 학기가 되고 결국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건 한 얘기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고대 국제대학원 들어오셔서 취할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것이 겹겹이 여러분들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취해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몫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왠지 모르게 바쁜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찾으셔서 또 결국에 그거를 이렇게 훌륭한 나중에 전문가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는 목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